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에 설립하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었고 부유한 벤처 사업가들과 스타트업 회사가 주고객이었죠. 2016년에는 25.9%의 시장 점유율을 내며 미국 최대 은행의 자리에 올랐죠. 물론 2022년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16번째로 가장 큰 은행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규모가 꽤나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2023년 3월 10일에 돌연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뱅크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 때문이었죠. 고객들이 앞다퉈서 맡긴 돈을 찾겠다고 나서면서 순식간에 혼란이 빚어졌고 이게 그대로 이어져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큰 규모의 은행에서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났다고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근본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미 연준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여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요. 그렇다보니 실리콘밸리 은행의 기술업체들의 자금 대출 비용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수익성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돈을 빼려고 하는 기술업체 고객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채권 투자 실패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채권을 실리콘밸리 은행이 매입할 당시에는 저금리였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 매입 당시보다 손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업체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을 빼서 쓰다 보니까 매입 당시보다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크게 손실이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파산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회사의 총 자산은 2090억 달러, 약 275조 원인데요. 파산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했던 워싱턴 뮤추얼의 파산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파산 이후 2일 만에 전세계 금융주 시총 653조 원이 증발했고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월급날에 줄 돈이 없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물론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도화선이 됐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장기 국채라는 우량 안전자산에 투자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고객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지면서 파산에 이르렀던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이 재현될 리는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신속하게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미 재무부와 미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12일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하기로 나선 상황이죠.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조치는 예금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고객을 보호하고 다른 은행들의 뱅크런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커서 붕괴 때 위험이 크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규제 구명이나 공적 자금 지원은 이번에 배제했다고 합니다. 일단 예금주들만 살리는 쪽으로 정부 지원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은행의 파산이기 때문에 어떤 스노우볼이 굴려질지 모릅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3월 13일에 시그니처 은행이 추가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파산 위기에 몰리며 사태가 확대될 조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연방정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긴급대책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여파가 다른 중소은행으로 더 이상 확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비롯한 미국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급반등했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스위스였죠.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유럽 증시에서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유럽 시장에서 장중 30%가량 급락했습니다. 재무 건전성 문제로 고객의 자금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국립은행이 투자금을 추가 수혈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원래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가능성이 높은 은행으로 전문가들에게 지목될 만큼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은행권의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다시 휘청이게 된 겁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다른 은행과 비교하면 무려 부도 위험도가 18배 높은 상황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위기는 오래 갈 것이고 규모는 매우 크겠죠. 한국의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현재 국민연금공단인 1,4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금과 달리 이런 투자금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지난해 80조 원이라는 최악의 기금운용 손실에 이어 추가 악재가 또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보펀드인 한국투자공사와 KIC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산은행들 주식을 200억 원가량 빼고 있었고요. 이 피해가 한국에도 전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들의 파산 소식으로 인해 불안한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뱅크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죠. 금융당국도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생긴 스노우볼이 이제 곧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